힘든데 왜 그랬어? 영화 보는 거 힘들어한다며. 답답한 곳에 오래 있는 거 질색한다던데 왜 참았어? 누가 그래? 부회장님이. 우리 1년하고도 6개월을 만났어. 근데 난 오늘 알았어. 그것도 다른 사람 통해서. 그대가 일부러 그러려던 게 아니라 난... 나를 위해서? 아니, 나를 위해서. 싫은 걸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하윤서가 좋아하는 것들 나도 같이 좋아하고 싶었어. 그래, 솔직히 처음엔 참은 거 맞아. 처음엔 그 시간이 좀 힘들기도 했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 좋아하는 걸 보는 너가 너무 반짝이고 예뻤어. 그래서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니까 재밌더라고. 그래서 그 뒤로부턴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거야. 나 이제 DVD도 모아. 사실 영화 말고 더 있다. 나는 원래 매운 것도 못 먹었고 소맥도 독해서 싫어했고 겨울도 추워서 싫어했는데 이젠 다 좋아. 싫은 걸 너 때문에 억지로 참은 게 아니라 너 덕분에 좋아진 게 많아진 거야. 진작 말해주지. 나한테 일방적으로 맞춰주길 바란 적 없어. 오페라가 생소하고 지겹더라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맞춰보라고 했을 거라고. 그럴 기회조차 안 준 거잖아. 미안해. 우리 밥 먹자. 27번. 어? 방식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날 위해서 노력해줬잖아, 여태. 연애도 노력했으니까 이별도 노력해보자, 우리. 이별은 노력하기 싫은데. 그래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감기처럼 한 번은 크게 알아야 이 감정도 떨쳐낼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. 뭐야? 지금 날 감기처럼 떨쳐내겠다는 거야? 날 바이러스 취급하는 거지 지금. 얘기가 그렇게 되나? 그럼 난 항체가 되어서 딱 달라붙어 있을 거야.